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5명 가운데 한 명은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이 차지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지역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이 필요하고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올해로 세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일부 행사와 축제가 개최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순천 2,205명, 여수 1,869명, 목포 1,550명 등 5일 하루 동안 22개 모든 시군에서 12,38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20.6%는 유치원생과 초중 고등학생이 차지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6일 윤석열 당선인을 면담하고 당선인의 전남발전 8대 공약과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핵심 과제 8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특히 전남의 국립의과대학이 필요하고 해상풍력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이 필요하고 반도체 공장을 광주 전남에 유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전남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현안에 대해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세 차례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급했던 광양시가 네 번째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동 청소년으로 대상을 한정했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광양시는 입장문을 통해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 청소년 2만 6천여 명입니다. 학습 결손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와 아이 양육에 따른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 학부모와 자녀들의 노고를 이루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 1인당 긴급재난생활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은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양육비 부담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맞벌이로 일을 하다 보니까 학교는 이제 못 가게 되고 막 집에 이제 격리돼 있는 경우도 많고 온라인 수업도 많다 보니까 이제 시간적 여유가 애들이 많아져서 학원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학원을 보내는 경비들이 좀 더 많이 들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놀아야 되잖아요. 놀이기구 같은 거, 미끄럼틀이나 가격이 많이 나가고 또 뛰어놀다 보니까 매트 같은 것도 사야 돼서 그런 부분에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반면 일부 상인들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3년째 경제적 타격이 이어지는 만큼 자영업자도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리 두기 때문에 서울에 손님도 많이 줄고 어려운 점이 많아요. 통체적으로 매출이 많이 줄다 보니까 이번에 주는 지원금도 가계적으로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애들한테 준다 하니까 좀 아쉽기는 해요.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하면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일단은 제일 피해는 크니까 오히려 더 이쪽을 더 비중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준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 시의원 후보들은 이번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결정에 대해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광양시는 자영업자 등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지급 여부는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이달 중순쯤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요즘 물가 상승률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1%, 이는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와 가스요금부터 각종 농축수산물 가격까지 안 뛰는 게 없는데요. 특히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이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석 달간 유류세를 3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한 데 이어 추가로 가격 조정에 나서는 건데요.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지금보다 4.2%, 경유 가격은 3% 정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지난 5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90.25원이었는데 이는 대략 80원 정도가 더 싸지는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가 폭등한 유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 대책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목포시의 4월 현재 부채 규모가 2,68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는 현재 부채 규모에서 다음 달에 지방채 300억 원을 추가로 상환하면 민선 7기 출범 초기 부채인 4,007억 원보다 40% 정도 감소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재정을 압박했던 대양산단 지방채도 분양이 활발해지면서 300억 원을 조기에 상환했고 다음 달에 300억 원을 상환한 뒤 나머지 200억 원은 조만간 매각대금으로 충당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꿀벌이 폐사하거나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영암군이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 안정화 지원에 나섭니다. 영암군은 사업비 3억여 원을 들여 꿀벌 입식비와 기자재를 지원하고 피해 농가의 회생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영암에서는 지난 2월 피해 조사 과정을 거쳐 양봉 등록 농가 88곳 가운데 57농가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세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감염병 때문에 그동안 봄꽃을 만끽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남력해 봄꽃 명소들도 조금씩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솜사탕처럼 새하얀 벚꽃이 길을 따라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을 한껏 머금어 더욱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상춘객들은 하얗게 물든 꽃길을 배경삼아 봄 풍경을 사진에 담느라 분주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도 업됐어요. 업됐는데 좀 빨리 이 코로나가 없어져가지고 마스크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활짝 핀 벚꽃처럼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화이팅! 화이팅! 벚꽃이 만개한 영암 왕이문화유적지 일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유적지 주변의 백리 벚꽃길도 나들이객과 차량 행렬로 북적였습니다. 지금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지만 이 만개한 벚꽃을 만끽하기 위한 발길이 평일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4월 개최가 예정된 왕인문화축제를 가을로 연기하는 대신 백리 벚꽃길을 개방해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매일 벚꽃길 일대를 소독하고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관광지에 전문 방역요원을 배치하여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노점상 단속을 매일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봄 풍경도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벚꽃과 개나리가 만개한 목포 유다산 일대는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봄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2년 연속 취소했던 유다산 봄축제를 올해는 비대면 형태로 9일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2일부터는 뮤지컬과 불꽃놀이가 어우러져 평화광장에 밤하늘을 수놓는 해상 W쇼도 재개할 계획입니다. 올해 유다산 봄축제는 3년 만에 개최되는데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W쇼는 기존의 뮤지컬 작품에다가 추가로 두 개의 작품을 신규 제작해서 다양한 장르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완도군도 입장객 규모를 300명으로 제한해 9일부터 한 달 동안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마음 놓고 즐길 수 없었던 봄. 해마다 당연했던 풍경이
조금씩 제자리를 되찾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탁구입니다. 고흥의 현대식 탁구 전용구장이 들어섰습니다. 파령체육관 인근에 들어선 탁구 전용구장은 지상 1층 탁구장 두 동으로 탁구 강습시설과 사무실, 샤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흥군에는 탁구클럽 회원 등 동호인 250여 명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전문 강사의 지도가 어려워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10주년입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여수 세계박람회의 기념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는데요. 이번 기념사업은 오는 7월 말부터 10일 동안 박람회장을 비롯한 지역 곳곳에서 학술대회와 부대 행사 등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세계박람회 당시 유공자와 자원봉사자 등을 초청해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공연을 연출하고 COP33 유치를 위한 화합 기념 행사 등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모든 군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무안군이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보장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자전거를 타거나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최소 2주 진단 시 2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군청 지역개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영암군이 5차 재난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영암군은 재난생활비로 예산 110억 원을 반영해 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군민 한 명당 2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난생활비는 올해 4월 4일 이전에 영암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나 등록을 마친 외국인,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여수 미평동 한 원룸촌에서 쓰레기 봉투에 신생아를 유기한 20대 산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출산 사실이 무서워 쓰레기 봉투에 신생아를 담아버렸고 길을 지나던 행인에 발견돼 아이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선고 공판은 4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금전 문제로 다툰 뒤 80대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5일 밤 11시쯤 봉계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노후화된 광양항 낙포부두가 새 단장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낙포부두 신설 개설을 위해 1,790여억 원을 들여 개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5개 선석 가운데 1개 선석은 유지하고 4개 선석을 제거한 뒤 큰 3개 선석이 설치되며 7일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오는 2028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1979년 개장한 낙포 부두는 해마다 650만 톤 이상의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처리하고 공급하는 부두로 바닥하부 콘크리트 철근이 부식되는 등 유지 보수만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광양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민원실 근무자의 점심시간 보장을 위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업무를 보지 않는 제도로 광양시는 봉강면과 옥룡면 등 6개 면사무소부터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또 행정 공백 해소를 위해 무인 민원 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8월부터는 전체 읍면동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강진에 행복주택 100가구를 짓습니다. LH 광주 전남본부와 강진구는 강진옥의 행복주택 건설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상반기에 인허가를 마무리 짓고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5년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대학생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